부정선거의 대표적인 당선범으로서 결단났고요. 대한민국의 언론, 이 자리에 조선일보 기자 있습니까? 중앙일보 기자 있습니까? 동아일보 기자 있습니까? 요즘 깜짝거리는 문화일보 기자 있습니까? 없지요. KBS 기자 손 들어보세요. MBC 기자 손 들어보세요. SBS 안 나왔죠? 자, 이것이 YTN 나왔어? 안 나왔어요? 이렇죠. 이것이 대한민국의 입법, 사법, 행정, 언론까지 모두 망가진 모습입니다. 설사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오판이고 오류고 또는 고의적인 거짓이라고 가정합시다. 거짓 주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제시하는 증거와 근거들을 철저히 조사해서 우리가 주장했다고 하는 거짓 사실에 대해서 엄격한 처벌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번도 국정조사 비롯해서 조사하고 수사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 나라 입법, 사법, 행정, 언론까지 모두 망가진 나라, 이제는 남은 것은 우리 국민밖에 없습니다. 2012년 12월 19일 75.8%의 투표율을 보인 국민들이 이제는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2013년 6월 19일 대한민국의 정치의 꽃이라고 하는 국회 정문 앞에 현실입니다. 18대 대선 원천무효 국민행동과 부정선거 관련 제시민단체와 그리고 이런 대한민국의 불의를 알고 있는 모든 시민들은 이제 형식상의 민주주의, 형식상의 법치주의에 몸으로 저항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 나라의 주인은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민주주의의 주인은 국민이니 우리가 오늘서부터 이제 주인으로서 입법, 행정, 사법을 그리고 언론까지 접수한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지금 국회 앞에서 17일차 단식 농선 중인 춘봉님, 정유구 춘봉님에 대한 작성한 선언문 낭독이겠습니다. 12.19 부정선거 심판을 위한 대국민 성명서. 2012년 12월 19일 18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짊어지고 5천만 국민이 마음 편히 생업에 종사하며 국가 발전의 일부분을 담당할 수 있게 해줄 이 나라 민주주의와 법치를 강고히 지키고 국민의 안녕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후보를 위해 우리 모두는 투표했습니다. 오늘은 2013년 6월 19일입니다. 18대 대통령 선거 6개월이 지났습니다. 국정원 선거 개입으로 전 국정원장 원세훈이 기소되었고 전 서울경찰청장 김용판도 기소되었습니다. 일명 18단 윤정훈. 시민들의 노력으로 드러난 18대 대선 개표시 수개표 누락, 전자개표기 불법 사용, 참관인 불능사태 조장, 선관위 발표와 각각 따로 노는 각 방송사 개표방송 수치, 2012년 12월 19일 치러진 18대 대통령 선거는 총체적 부정선거입니다. 부정선거 이미 명백히 증명되었는데도 이대로 넘어간다면 이 나라는 끊임없이 선거 쿠데타가 벌어지는 야만 국가와 진배 없는 후진국가가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18대 대통령 선거는
보수, 진보, 우리 모두가 가진, 5천만 국민 모두가 가진 대통령 결정권을 강탈당한 때란 사건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 춘몽은 2012년 12월 27일부터 1인 시위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단식투쟁, 오늘이 이번 단식투쟁 17일차입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부정선거 심판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나라는 우리들의 나라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국민 개개인이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이 나라의 정권을 찬탈한 무리들을 심판하는데 동참해 주십시오. 이 나라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나라, 야만의 나라, 후진국 대한민국을 물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끝으로 대한민국이 불의에 맞서 승리하는 역사를 써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바랍니다. 2013년 6월 19일 춘몽 정휴근 올림. 네, 진짜 감개무량하고 가슴이 뜨겁습니다. 17일차 단식 농성을 하고 계십니다. 진짜 이 시대에 깨어있는 시민이자 최후의 보루입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도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15일 동안 단식을 하신 분이고, 또 부산에 가셔갖고 문재인 캠프 앞에서도 수십일, 수일을 또 단식하신 분입니다. 너무 고맙고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아, 이어서 지난 부정선거 투쟁에 대한 6개월 활동 내역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아, 6개월의 그 장시간, 긴 시간이지만 보고는 짧게 3분 내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보고는 어처무여 국민행동 공동대표 하한수 대표님이 3분 내로 짧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참가하고 있는 대표분 중에서 한 분이 한 2, 3분 내로 짧게 해서 두 분이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8대 대선 원천무효 국민행동을 공동대표 하한수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인 헌정질서를 위한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부도덕한 정치 집단 새누리당과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인 국정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위원회가 담합하여 국정원은 당선 가능성이 높은 특정 후보를 지난하는 여론조작을 했고, 엄정하게 선거를 해야 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본연의 막중한 업무를 맡고 망각하고 전산도구를 악용, 국민의 노를 속이며 부당하게 정권을 강탈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8대 대선 원천무효 국민행동에 여러 시민 지금까지 18대 대선 원천무효 국민행동 여러 시민단체는 18대 대선이 총체적인 부정선거라는 사실에 경악하고 주권자인 국민으로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에 힘든 싸움을 계속해왔습니다. 부정선거를 알리기 위한 집회활동, 죽은 언론을 대신하여 국민을 깨기 위한 전단지 배포활동과 부정선거 가담자 방조자 고소 및 고발을 해왔고, 조직적인 부정선거를 획책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범죄 도피성 출국을 막기 위하여 인천공항 체포조를 파견하는 등 뜻을 갖추는 단체와 연대활동을 펴왔습니다.
합니다. 지금의 내 자녀가 귀하고 소중하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선택은 하나인 것입니다. 귀하고 소중한 자녀에게 민족혼을 일깨우고 저와 살아있고 꿈과 희망이 있는 나를 물려주고 싶다면 분연히 일어서서 저 부정선거를 저지른 친일파 내란 범죄자 잔당들에 맞서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8대 대선 영천부여 국민행동 공동대표 하한수 올림.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지난 6개월의 투쟁의 경과 보고를 오신 분 중에서 정하진 않았습니다. 한 분이 하실 말씀이 있다면 짧게 한 2분 정도로 하시면 고맙겠고요. 없으시면 네, 짧게 한 2분 정도만. 예. 코리아 시국대책위원회 김현승입니다. 2012년 10월 19일 제18대 대선이 부정불법선거로 치러진 후 20일날 미국에서는 유권자 권리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유권자가 바로 발족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10차에 걸쳐서 성명서를 발표했고 그 다음에 18대 선거 무효소송인단에서는 1월 4일날 선거 무효소송 및 증거보전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리아 시국대책위원회와 요건소 그리고 국민행동 그리고 목회자 모임에서는 4자 연대를 통해서 지난 6월 14일에 중앙선관위에 대한 불법 부정선거에 대해서 고소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6일에는 대전 지방검찰청에 가서 대전 지역 선관위원장들에 대해 고소를 했고요. 지금 오늘 익서 전북 익산과 광주에서 각 지역 선관위 부정불법 선거에 대해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어제는 여수에서 또 진행했습니다. 이제 전국적으로 지방 선관위를 대상으로 해서 부정불법 선거에 대해서 지방 선관위 고소하고 중앙 선관위 고소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지나갔습니다. 대구, 경북, 부산, 경남, 강원도 모두 일어서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부정선거에 대해서 모두 일어서서 검찰에 고발하고 초음법적인 부정불법선거에 대해서 국정원 일당과 그 배후 세력들 그리고 중앙선관위를 특별법을 만들어 특별재판소를 구성을 해서 엄정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식순에 따라서 성명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이게 끝나면 안내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성명서 발표는 18대 대선 원천무효 국민행동의 공동대표이신 원정수님이 대표 발언을 해주시면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같이 합동으로 따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엄청 더운 날씨입니다. 제가 모시 옷을 입고 있는데도 땀이 줄줄 흐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역사적인 날 어떤 시대가 변해도 2013년 6월 19일 박근혜 내란 정부, 박근혜 내란 범죄 정부의 정식 인가를 확인해 주는 공소시효의 만로의 날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유권자들은 모두 이 내란 범죄 정부를 절대 공식 인정하면 안 됩니다. 범죄에 의한 강탈당한 대통령직 또 정부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가 대국민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